네, 시도를 하지 않네요. 앞돌리기 포쿠션. 1세트에서는 뱅크샷 시도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루피치넷. 이번에는 한 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큐 끝에 감이 조금 오고 있는 루피첸의 선수. 네. 지금 득점이 너무나 좋은 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장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하는 루피첸넷. 부드럽게 돌렸고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두 세트에서는 첫 이닝 공격에서 모두 공타였던 체넷 선수였는데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살짝 긴 쪽으로 득점이 됐는데요. 그래도 뭐 다음 공 배치에 무난히 뒤돌리기 시도할 수 있는 배치죠. 아주 두꺼운 두께 일목적구 처리하고.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3대 0. 자, 빨간 공을 완벽하게 크게 돌려냈기 때문에 대회전 형태로 돌아서 아래쪽으로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빨간 공 일목적구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란 공 쪽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일목적구로 빨간 공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옆돌리기죠? 네, 충돌 잘 빠졌고요. 네. 득점 성공! 루피첸넷 선수도 3세트 출발은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지금처럼 일목적구 가까이 있는 공 두께 사용을 하면서 옆돌리기 각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면 좋은 보상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득점이 된 이후에 또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요. 포쿠션. 아, 네. 첫 공격부터 장타로 이어갑니다. 5대 0. 네. 루피첸의 선수의 정확도가 김재근 선수보다 먼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다음 예. 공이 편하게 나와주고 있고. 속도를 살짝 늦추면서 직접 보는 뒤돌리기죠. 네, 완벽하게 늦춰준 진행. 자, 회전을 활용했고 6대 0. 1세트에서 한 차례 연속 득점 6점을 기록한 바 있던 루피첸넷 선수인데요. 이번 공격을 또 성공한다면 하이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란 공 일목적으로 뒤돌리기가 양방향으로 있는데 네. 자, 5 쿠션보다는 딱 지금 3 쿠션 지점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공의 왼쪽이죠. 다시 한번 뒤돌리기 시도. 들어갑니다. 연속 7득점째. 완벽하게 이후 배치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7점을 먼저 뽑고 있습니다. 2세트
조금씩 살아났던 로피체네 선수인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확실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뱅크샷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 아, 들어갑니다. 연속 9득점째. 완전히 자신의 감각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공이 또 가까이 모이긴 했는데 지금 뱅크샷보다는 또 뒤돌리기가 너무나 좋은 배치죠. 자, 노란 공 지금처럼 얇게 컨트롤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위치로 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코너 쪽으로 몰아넣는. 네. 이제는 10점째를 연속해서 뽑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배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참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1, 2세트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의 이런 경기력이 나옵니다. 갑자기 체네 선수 응원을 하고 계신 팬분들 조금 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분이 되고 있죠. 여기서 걸어치기. 네, 지금도 자, 다시 한번. 아! 자, 이렇게 된다면 12대 0입니다. 뱅크샷 두 개를 섞어서 연속 12득점. 네, 멀리 있는 공. 원뱅크 걸어치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껍지 않은 두께로 설정을 하고 네. 회전은 뺀 상태에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루피체네 선수는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자, 첫 틈이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된다면 13대 0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이제 퍼펙트 큐.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득점이 되고 계속해서 가까이 일목적구가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퍼펙트 큐 노릴 수 있는 찬스예요. 완전히 흐름을 탔습니다. 투어에서 세 번이나 퍼펙트 큐 기록을 했던 김재근 선수. 네. 자, 김재근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런 퍼펙트 큐가 나오면 또 김재근 선수 네, 뭔가 조금 마음속에 불이 좀 지펴질 수도 있는데 예, 아직 김재근 선수는 3세트 큐를 잡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선공을 펼치고 있는 루피체넷 현재 13대 0. 뒤쪽으로 끌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짧아지는 각인데 자, 노란공 자, 노란공 빠져나왔고요. 들어갔습니다. 연속 14득점. 이제는 퍼펙트 큐를 기대하고 있겠죠. 순식간에 세트 포인트. 지금 방금 전 노란공이 따라오는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네. 정말 긴장되는 득점이 됐습니다. 자, 김재근 선수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루피체넷은 벌써 10점을 득점했습니다. 빨간 공을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배치였고요. 너무나 쉽게 나갔는데 이 공이 김재근 파이팅! 아쉽습니다만 무려 10점을 첫 공격에서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세미 세기너 선수와 네. 비롤 위마지 선수. 다 쳐다보면서도, 지금 믿을 수 없다는. 네. 자. 자, 충돌은 없었고요. 네. 득점 성공. 그리고 김재근 선수도 몰아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배치 연결만 잘 돼준다면 김재근 선수 세 번이나 퍼펙트 큐 기록을 지금 만들어냈던 선수예요. 옆돌리기. 약간의 얇은 두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음 배치는 좀 수월하진 않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밀림이 좀 일찍 발생이 되고 그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두꺼운 두께예요. 네. 아래쪽 한 쿠션을 더 노렸던 3뱅크였는데 밀고 들어오면서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간. 일단 어쨌든 다득점이 필요한 김재근 선수의 3세트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근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이 뱅크샷 시도를 해봤는데 연결이 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를 끝낼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루피체넷. 네, 지금 옆돌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세트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이닝부터 14점이 나왔죠. 대단한 집중력 있는 다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퍼펙트 키도 바라봤던 예. 그 세트에서 조금 더 이닝이 더 간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두 번의 공타가 좀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1이닝 공격이 인상적이었던 루피체넷 선수의 3세트였는데요.